속도도 적당히 보이고 속도 있고 적당히. 우리 드디어 바닷가 근처로 진출하는 건가? 혼자 자리. 안녕하세요. 캠프마블입니다. 고돌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번에 갖고 나온 캐빈이죠. 이 캐빈을 생각해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숙소, 그리고 지난번 보여줬던 그 바다 풍경도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노을 캠핑장에 왔어요. 지금 근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생각보다. 네. 지금 봄 날씨이기 때문에 타프를 쓰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날씨에는 전실형이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어서 좀 보험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 최고. 네. 딱 이제 설치를 다 끝내고 나면은 저희가 하나 새롭게 준비해 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부터 커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 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은 베알리띠의 뉴브레카라는 모카포트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이거를 약간 국민템? 약간 이 에스프레소 대용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그 기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커피를 내려보려고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안에 들어가서 할게요.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요. 악어 이빨. 어? 캐스터넷츠.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모카포트용 원두는 크기부터가 달라서 핸드밀로 그에 맞게 분쇄를 해야 돼. 제가 갈게요. 저 잘 갈아요. 이게 원두입니다. 재밌다니까 이거.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바람이 불어. 좋아. 너무 좋아. 역시 캠핑은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그 과정이 또 재밌으면은 그 캠핑의 재미도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이 뉴브레카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있죠. 에스프레소하고 드립커피의 중간 형태의 농도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뭔가 그 물 같은 거 섞어 먹으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 그냥 먹으면은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연한 모카 커피? 약간 그런 정도의 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베알리띠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그냥 모카포트와 이 뉴브레카가 나와요. 이 뉴브레카는 원래 모카포트에서는 크리마가 나오지 않지만 얘는 크리마가 나오는 버전이라는 거예요. 분명 크리마가 나오는 버전인데 오늘 날씨가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보일러, 이 윗부분을 보일러라고 하는데 보일러가 열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아요. 압력이 충분하지 못했어, 내가 볼 때. 너무 신기해요, 이거. 일반 주전자가 아니네. 그렇지. 커피 마시는 시간도 다 끝나고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았어요, 여유가. 원래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밖에 바람이 되게 추워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겉옷까지 입었고요. 이제 뭐 할까 했는데 좀 쉬는 게 좋잖아요. 그 전에 여기 보면은 저희 바로 앞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고돌이님이랑 홍자랑 여기 노을 지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노을 보고 왔는데 지금 바람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날 밖에서 불을 쓴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뭐 불이 잘 유지도 안 되고 화력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뭐 불이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안에 들어서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불 좀 바람 좀 괜찮아지면은 다시 밖으로 나와 볼게요. 실내로 옮기기 전에 여기 위에 보면은 캐빈 텐트는 이렇게 폴대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 그 오링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이건 레트로스에서 나온 제품인데 폴대에다 감싸서 여러 가지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위에다 달고 여기에 조명을 달 거예요. 이거 되게 좋아. 다용도야. 찍찍이도 엄청 강하다. 찍찍이도 되게 강해. 오늘 준비한 메뉴는 춘천식 닭구이거든요. 이거 원래 숯불구이인데 밖에서 숯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냥 내부로 변경을 했어요. 꿀이 좋고요. 꿀이 좋고요. 넓으니까 다 할 겁니다. 한꺼번에 사과랑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양념입니다. 누가 봐도 양념. 와, 이거 혼자가 봐도 양념이다. 어우, 잘 됐는데? 뭐야, 얘도 이렇게 되는구나. 보니까 4조각. 와, 양 엄청 많은데? 오늘 배고팠는데 잘 됐다. 편견해. 아, 이거 탄다. 이거 좀 양념이니까 자주 뒤집어 줘야겠어. 뭐야? 왜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늘어나? 왜 이렇게 옷을 벗어? 얘 자꾸 늘어나. 늘어나냐? 와. 어우. 야, 양 많네. 좋아. 한번 구워진 거여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급시오. 왜 이렇게 급해? 어우. 어때? 소금 간도 어느 정도 돼 있어. 청아. 별빛이 내린다. 조심해서 까야 됩니다. 와. 엄청 예쁘지?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이제 거의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풍덩 한번 할까, 우리? 기분 좋게. 네. 오늘도. 풍덩. 풍덩.
와. 와. 나는 일단 내 갈비. 하나 먹어보자. 나도. 역시 소금이야. 짠맛. 파채도 가운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갖고 가면 되니까 이제 좋네. 파채 아이디어 좋았지? 어. 나도. 고기는 두 점씩은 먹어야지. 또 흐른다. 아, 조심해야 돼. 진짜 맛있다. 양념이 더 맛있다. 오늘 또띠아 아이디어 진짜 좋았다. 그치? 이 사람은 이것저것 먹어봐야 돼. 그래 맞아. 아이디어가 생소다. 그래서 내가 먹는 쪽으로 좀 잘한 것 같단 말이지. 잘했습니다. 솔직히 맞죠? 네, 잘했습니다. 지니어스. 먹지니어스 나가면 이길 것 같아. 아, 청아가 깔끔하게 잡아준다. 야, 이거 느낌이 하이볼 같다니까? 청아가? 바람 때문에 원래 밖에서 하던 불멍도 오늘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하고 자러 가볼게요. 그러면은 내일 봐요. 잘 자요. 내일 봐요. 맛이 시큼하다 맛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드립 커피로 내렸어요. 드립 커피는 어제 내렸던 모카포트하고는 원두 입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자들에 모두 대응을 하려면은 바로 이런 그라인더로 완전 커스텀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에 입문을 한다면은 요 그라인더가 가장 먼저 구비를 해야 될 장비 중 하나죠. 아침에 산책 겸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 여기서 정말 우연히 보신 분이 있어요. 저희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셀럽을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무카님도 한번 만나고 같이 인사도 하고 치즈도 실제로 보고요. 치즈는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요. 네. 엄청 깨발랄해요. 치즈 나오겠다. 치즈. 아니. 이거 네 거 아니야, 혼자야. 맛있다. 아침에 금방 뚝딱뚝딱 했는데. 어때 이거 맛있지? 오늘 아침은 이거 지금 하몽이거든요. 하몽 샌드위치 만들었는데 간단하고 좀 먹을 만하네 이거. 메론에 같이 먹었던 것도 맛있었는데 샌드위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일단 향이 안 나. 맛있네. 안 돼. 안 돼, 혼자. 간식 먹었잖아. 설사트타는 희극이 최고지. 이제 철수 마지막 과정인 텐트만 남은 상황이에요. 캠핑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노을도 잘 봤고요. 그리고 여기 숲속 분위기, 바다 분위기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캠핑장이어서 이 캐빈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줄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봐요. I wish it wasn't true.